안녕하십니까. 다강사 펄입니다. 오늘은 인도 문법 일곱 번째 부정문과 명령문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정문에는 부정어가 나, 그리고 나, 나히, 그런 마트가 있죠. 명령문에서는 마트입니다. 자, 부정어의 위치는 항상 번동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에 혼화동사 흥 또는 해, 호, 행은 생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매, 고리아메 깜 까르따홍. 매, 고리아메 깜 까르따홍.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매, 고리아메 깜 까르띠홍.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성, 주어가 여성이면은, 동사가 마지막에 이 발음 나온다는 거. 까르띠 하고, 자, 이런 경우 다시 부정을 한다 하면은 예문을 보면은 매 샤판매 나힝 까감 까르따까지만 쓰면 되죠. 호를 빼고. 자, 그래서 부정인 경우는 마지막에 호 빼고 동사 앞에 나힝만 붙이면 되죠. 매 샤판매 나힝 까감 까르따. 그래서 일본, 나는 일본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가 되네요. 자, 여성인 경우는 매 샤판매 나히 깜 까르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성 복수의 부정문에는 단수 부정과 부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비음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 숙녀들은 간다. 워 모힐라행 라띠에. 워 모힐라행 라띠에. 자, 그 숙녀들은 간다. 자, 부정한다 하면은 워 모힐라행 나힝 좌띵. 워 모힐라행 나힝 좌띵.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비모음 붙였죠. 나힝 하고 또 좌띵. 이렇게. 자, 명령문을 보겠습니다. 저가 또일 때는 부정사 나를 뺀, 그리고 원형이죠. 동사 원형에 나를 뺀 어감만 써줍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잘란데 나를 빼서 잘래 그러면 가거라. 잘. 너 뚜이죠. 너 주어가 뚜인 경우에 잘라 가거라. 너 가거라 하죠. 너. 자, 그다음에 주어가 뚜인 경우에는 동사 간에 오를 첨가해 줍니다. 그래서 짤 플러스 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짤로. 뚜인 경우는 주어가 뚜인 경우 너희들 또는 존경의 뚜음. 그죠? 뚜미. 복수죠. 복수. 그래서 뜸 짜로 가세요. 여러 사람이 되면 가세요. 이렇게 되네요. 가세요. 뜸 짜로. 자, 저가 아빈 경우에 동사 간에 이해를 붙입니다. 그래서 짤리에. 짤 플러스 이해를 붙여 짤리에 하면은 가십시오가 됩니다. 아빈 경우 존칭한 거죠. 당신 어떤 오다 할 때는 아이에 하죠. 아이에 오세요. 아이에. 자, 그리고 명령법 부정어 뚜와 뚜매는 마트가 쓰이고 아벤 경우는 나를 붙인다 합니다. 자, 애물 보면은 망아와르꼬 마아오. 망아와르꼬 마아오 하면은 우리 화요일날 오지 마라 하는 뜻이 됩니다. 망아와르꼬 마아오. 자, 전칭인 경우는 망아와르꼬 나아이에. 망아와르꼬 나아이에. 화요일에 오지 마십시오. 존칭 마압에 대한 부정이죠. 그래서 나이에 야 오지 마세요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부정문 명령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